안녕하세요. 발키툴즈의 공구 아빠입니다. 네, 오늘은 자전거 휠셋에서 림의 폭에 따른 타이어의 사이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.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, 자, 우선은 이제 뭐 다 저번에 동영상에서도 나와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, 타이어의 옆면에 ETRTO 기준으로 이제 유럽의 그 타이어와 림 그 협회죠. 그 기준으로 이제 옆에 써 있어요. 37에 622. 자, 요게 이제 폭이죠. 폭이고 622가 이 지름이죠. 자, 이 622 부분은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. 즉 요 림을 보시면 이게 알렉스 림인데, 여기 보면 ETRTO 기준으로 625 곱하기 17이라고 써 있죠. 그러니까 이 622 부분, 이 지름 부분은 정확하게 맞는 놈을 일단 써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37이라고 써 있었던 부분, 37이라고 써 있었던 부분이 이 타이어의 폭이고, 저 림에 17이라고 써 있던 것은 림의 폭인데, 그거는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고부 내용을 좀 알아볼 텐데요. 자, 림의 폭이라고 하는 것을 잴 때는 이제 아까 이 알렉스 림처럼 17이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지만, 많은 경우에 보면 써 있지가 않아요. 그래서 재는데, 이 바깥 길이가 아니라, 이 바깥 길이가 아닙니다. 이 길이가 아니라 안쪽에 길,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네요. 안쪽에 림의 그 사이드월의 안쪽에 길이를 재야 됩니다. 이 경우에는 지금 13mm 정도가 나와요. 13mm 정도가 림의 폭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얇은, 이제 보통 이제 그 로드 림들이 저렇게 얇게 나오는데, 얘는 이제 같은 그 700C이면서도 보시면 얘는 17mm가 나옵니다. 이런 경우는 이제 사이클로 클로스 같이 이제 바로 요 타이어가 그 슈발베사의 사이클로 클로스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타이어가 여기 있는데, 얘가 이제 들어갔던 스마트 세미라고 하는 크로스 컨트리용 이제 그런 타이어가 끼워져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림의 폭이 좀 크죠. 요거를 그러면 어떤 경우에 어떤 타이어를 껴야 되느냐, 그 수치에 대해서는 그 이제 슈발베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, 자, 여기 그 ETRTO 기준으로 해서 표가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처음에 쟀던 게 13mm였죠 그런 경우에는 타이어의 두께가 18에서부터 25까지,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쟀던 그 알렉스 림이 17mm였는데, 그거는 25에서 50까지의 타이어 폭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 ETRTO 기준으로 나온 그 표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좀 안심을 할 수가 있겠죠. 적어도 저 범위 안에 들어가는 타이어를 쓸 경우에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,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, 그러니까 림 폭이 작아요. 작은데 타이어는 굉장히 두꺼운 거를 낀다. 그랬을 경우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, 이게 그 타이어가 부풀어 오르면서 방향이 이쪽 방향의 힘, 그 림 사이드월에서 수직 방향의 힘이 생기니까 이 사이드월이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. 그래서 뭐 최악의 경우에는 이 사이드월 쪽이 균열이 생긴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, 반대로 림 폭은 두꺼운데 그 타이어가 얇은 거, 타이어 폭이 얇은 놈을 쓸 경우에는 아무래도 림 펑크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, 동시에 이 림이 바닥에 찍힐 경우에 림 자체가 이 부분이 어떤 상처를 받을 일들이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.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이제 좀 전에 보여드린 표에 나와 있는 그 추천하는 그 사이즈, 그래서 이 림에는 이런 정도의 타이어가 좋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,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작은 사이즈 림인데, 보통 림인데 좀 더 두꺼운 걸 끼우고 싶다거나, 아니면 이제 사이클 쪽에서는 뭐 최대한 좀 얇은 타이어를 끼우고 싶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, 그럴 때는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림의 폭을, 길이를 측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그 표에서 타이어 사이즈를 찾아서 끼우시는 게 안전한 라이딩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. 이 내용 꼭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. 뭐 기회가 된다면 타이어를 교환할 때 한번 자기 림의 폭을 측정을 해서 확인을 한 후에 타이어를 이제 새 것을 바꾼다거나 하는 게 좋겠죠. 예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